안녕하세요. 또리사랑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양시 일산에 있는 늘봄 화분에 나왔습니다. 늘봄 화분은 일산에서 가장 큰 화분 도소매를 운영하고 계시고 또 다육이나 야생화, 관엽식물에 필요한 모든 부자재를 판매하고 계시는데요. 요번에 늘봄 화분에서는 매장 정리를 하시기 위해서 20%의 할인 혜택을 드리는 택배 판매도 하시고, 방문 고객께는 30% 할인 판매도 하시니까, 가까이 계신 분들은 들리셔서 많은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제 화분에서부터 수입 화분까지 다양하게 있으니까, 나오시면 구경하시는 재미도 쏠쏠하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준비된 화분들을 찍어 볼 건데요. 종이와 펜을 준비하시고 편안히 보시면서, 필요한 화분이 나오시면 문자 주문해 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장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다 이렇게 모둠으로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요. 오늘 화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이는 아이는 사각 화분 4종 세트가 되겠는데요. 요 사각 화분 4종 세트는 요 넓이가 10이고 높이가 11 되겠습니다. 11에 10 되는 이런 사이즈인데요. 이렇게 컵 놓고 보시면 이렇게 컵이 쏙 들어가는 이런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빨간 화분, 다육이 빨간 화분이 이렇게 하나 들어가면 딱 맞을 이런 사이즈인데요. 지금 문양도 이렇게 장미 문양으로 예쁘게 이렇게 파서 이렇게 만든 이런 문인데요. 이렇게 가성비 좋은 이런 화분은 지금 수입 화분인데요. 수입 화분이라도 굉장히 이렇게 예쁘게 만드는 이런 아이인데요. 한 개는 6,000원이고요. 두개 하면 11,000원이고요. 네개 하면 20,000원 되겠습니다. 네개 하면은 24,000원인데 이제 4,000원이 할인이 돼서 20,000원에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10에 11이니까 빨간 포트 심기 딱 좋은 이런 사이즈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사각이라 진열하기도 딱 좋은 이런 화분인데요. 이렇게 사각 화분, 이렇게 장미 모양이 된 꽃분은 1번이었습니다. 이런 아이는 4개에 2만 원 되겠습니다. 1번이었습니다. 다음은 2번 세트 되겠습니다. 2번 세트는 표정 항아리라는 이름을 가진 요 화분은 표정이 각 화분마다 다 표정을 틀리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으셨는데요. 이렇게 조그마한 이런 콩분들은 베란다에서도 키우기 좋은 그런 사이즈인데요. 요 사이즈는 7에 7cm 되겠습니다. 넓이가 7이고 높이가 7cm인데요. 이렇게 컵을 놓고 보시면 지금 요 정도 사이즈 됩니다. 요 정도 사이즈 되는데요. 이제 크게 키우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콩분들을 많이 선호하시는데요. 베란다 같은 데서도 이제 조그만 아이들 달달 달궈서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은 큰 화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큰 것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작은 화분에서 달궈서 기르면 굉장히 예쁜 애들이 되겠는데요. 이 아이는 한 개에는 3,600원 되겠고요. 네 개에 13,000원. 또열 개를 하나를 서비스로 드려가지고 이제 3만 원이 되겠는데요. 요런 표정 항아리, 요런 아이들은 이제 10개에서 1 플러스 해서 3만 원을 하면은 이게 10개면 3만 6천 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더 듬으로 하면 3만 7,200원이 되는데 이제 7,200원이 할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할인 폭도 많고 이렇게 작은 화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런 작은 화분을 사셔서 이제 키우시면 굉장히 좋은데요.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은 이제 거리대 같은 데 놓기도 참 좋아요. 이런 화분은 2번 세트, 표정 항아리 2번 세트였습니다. 네, 이 아이는 파마 소녀 사각분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파마 소녀 사각분이라고 나왔는데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이제 좀 정리하기 좋은 아이들, 그런 애들 심기 좋은데요. 사이즈는 8에 8.5 되겠습니다. 입구가 8이고요. 높이가 8.5cm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리는 이제 통풍 잘 되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다 지금 수입분입니다. 수입분이고 지금 컵하고 사이즈를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컵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여기 빨간 포트 그런 아이돌 하나씩은 딱 적당하게 그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이렇게 표정들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진열할 때 이렇게 거리대나 베란다 진열할 때 이렇게 딱 진열하기 좋은 사이즈죠. 이런 아이들은 한 개에는 5,000원인데요. 두 개를 하시면 9,000원 되겠습니다. 9,000원 되고요. 네 개를 하시면 15,000원인데요. 5,000원씩 네개 하면 20,000원인데 네개 하면 15,000원이니까 5,000원이 할인되는 거죠. 이렇게 네 개를 다 하시면 굉장히 싸게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는 파마 소녀 사각뿐이라고 이렇게 네 개가 세트로 이렇게 나온 아이 15,000원 되겠습니다. 네, 이런 아이는 15,000원요. 네, 여기 보이는 요 화분은 첨성대라는 화분 이름이 붙어진 화분인데요. 요 화분은 진짜 이렇게 첨성대 모양 길게 이렇게 롱분으로 나온 아이입니다. 요 롱분은 한 개에는 이렇게 14,000원에 나온 아이인데요. 예를 들어 요런 아이들은 이렇게 좀 늘어지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기르면 참 이쁠 것 같아요. 늘어지게 이렇게 기르는 아이들, 이제 많이 밑으로 이렇게 늘어지게 기르면서 이제 이렇게 사이즈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아이는 사이즈가 11에 26 되겠습니다. 요 넓이가 11이고요. 높이가 26 되겠습니다. 네, 이런 아이는 두 개에는 23,000원 되고요. 한 개에는 14,000원 되겠습니다. 이런 아이는 할인율이 많죠. 네, 이렇게 28,000원인데 5,000원이 할인이 되네요. 네, 이렇게 첨성대, 이렇게 대품, 이런 아이들은 늘어지게 키우는 그런 아이들 키우면 상당히 예쁠 것 같아요. 네, 이런 아이는 야생화 같은 아이들, 그런 아이도 늘어지는 아이들 키우면 굉장히 좀 어울릴 이런 분인데요. 이런 분은 첨성대 롱분이었습니다. 4번 되겠습니다. 첨성대 롱분 4번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5번 되겠습니다. 5번은 통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통분, 요 아이는 14에 15 되겠습니다. 14에 15인데요. 요 넓이가 14고 높이가 15 되겠습니다. 요 아이는 야생화, 그런 아이들 심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야생화 같은 아이들 여기다가 모듬으로 심으면 아주 굉장히 어울리겠는데요. 그런 화분인데 지금 요 유약도 좀 특이하게 이렇게 발라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바람구녕도 이렇게 시원하게 뚫려놨습니다. 네, 요런 아이는 14에 15 되겠고요. 요 아이는 12에 20.5 되겠습니다. 높이가 20.5고요. 넓이가 12cm 되겠습니다. 네, 요 아이도 통기성 좋은 요런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바람구녕도 이렇게 잘 뚫려놨습니다. 이렇게 바람구녕도 시원하게 뚫려놓고 요 흙이 굉장히 물마름이 좋은 흙이거든요. 이런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아이도 다육이 같은 아이도 이제 좀 늘어지는 아이들 그런 아이도 키우지만 또 야생화 같은 아이들 좀 그런 애들 키우면 굉장히 어울릴 분이에요. 이런 아이는 네 이런 아이도 통분 한 개에는 12,000원 되겠고요. 두 개에는 19,000원 되겠습니다. 요 아이도 상당히 할인율이 많죠. 네요 아이도 두 개를 하면 24,000원인데 요 아이도 5,000원 할인된 가격에 이렇게 롱분으로 이렇게 예쁜 아이들 아주 요 아이도 가성비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렇게 컵으로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커요. 이런 식으로 요 아이도 이렇게 크고 또요 아이도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아이는 할인율이 굉장히 좋네요. 이렇게 통분 이런 아이는 2종에 19,000원 되겠습니다. 네, 보이는 아이는 칼라 항아리 5종이라고 나왔는데요. 이 아이는 이렇게 칼라로 이렇게 유약을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이런 칼라색으로 유약을 발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항아리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넓이가 11 되겠고요. 높이가 8.5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종이컵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종이컵이 많이 이렇게 넓게 이렇게 들어가죠. 네, 높이도 종이컵 하시면 종이컵이랑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아이인데요. 요런 칼라 항아리 5종은 한 개에는
5,000원 합니다. 이렇게 한 개에는 5,000원 하고요. 5,000원에서 두 개를 하면은 10,000원인데 8,000원. 8,000원이고요. 다섯 개를 하면은 25,000원인데 19,000원. 이렇게 할인을, 이것도 5,000원이나 할인이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상당히 할인율이 굉장히 좋죠. 네, 이렇게 색깔은 빨간색이 있고, 또 이렇게 분홍색, 또 노랑색, 남색, 청색,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트로 다섯 개를 사시는 게 굉장히 가격 면에서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데요. 이런 아이도 이렇게 세트로 사셔서 이제 진열하실 때 쪼로로 같은 아이들 이렇게 진열하면 굉장히 멋있죠. 네, 이런 아이는 6번 칼라 항아리 5종이었습니다. 네, 요 아이는 7번 포도 사각 4종이 되겠는데요. 요 아이는 이렇게 포도 무늬를 이렇게 그린 아이인데요. 요 아이는 넓이가 9cm 되겠고요. 높이가 8.5 되겠습니다. 이 아이도 다리는 이렇게 굽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통풍이 좋게 이렇게 굽을 만들어 놓으셨고요. 이런 아이는 이렇게 무늬는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무늬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도 이제 이렇게 사각이라 굉장히 진열하기는 좋고 다육이 같은 아이들을 키울 때에도 이렇게 진열하기가 좋게 이렇게 사각분으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런 아이들 진열하면 깔끔하게 진열이 되겠죠. 네, 이런 아이는 컵은 이런 식으로 지금 넓이는 지금 빨간 포트 하나 들어가긴 아주 넉넉하게 그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이렇게 무늬가 굉장히 예쁘죠. 네, 요로 포도사각 4종은 한 개는 4,000원이고요. 두 개를 하면 7,000원 되겠습니다. 1,000원이 할인되죠. 근데 네 개를 하면 3,000원이 할인되겠습니다. 13,000원이요. 이렇게 해서 포도 사각 4종은 한 개는 4,000원, 두 개는 7,000원, 네 개는 13,000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개 다 하셔서 이제 진열하실 때 똑같은 아이돌로 예쁘게 이렇게 진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아이는 7번 되겠습니다. 네, 칼라 항아리 8번 되겠습니다. 칼라 항아리 8번인데요. 이 칼라 항아리는 넓이가 10.5고요. 높이가 11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아이들은 다 이제 칼라는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컵하고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크죠. 컵하고 상당히 크죠. 그런데다가 이제 안에도 이렇게 이렇게 칼라 항아리들은 정말 이렇게 항아리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유약도 아주 특이하게 이렇게 바르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네, 이렇게 굽도 다 이렇게 바람구멍 나게 이렇게 굽도 이렇게 뚫려져 있고요. 이렇게 배수구멍도 이렇게 뚫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칼라 항아리는 이렇게 칼라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고 이제 하나를 사실 때는 요 아이는 6,000원이고요. 네 개를 사면은 24,000원인데 20,000원에 되고요. 또 10개를 사시면 이제 하나 플러스 서비스로 드리고 50,000원에 됩니다. 그럼 10개를 사면은 60,000원에다가 하나를 6,000원 하면 66,000원인데 요 아이는 50,000원에 드립니다. 그래갖고 요 아이는 칼라 항아리는 굉장히 할인율이 지금 굉장히 많죠. 네, 요런 아이는 8번이었습니다. 10개 플러스 하나 해가지고 11개에 50,000원에 사시면 굉장히 가성비가 좋겠죠. 네, 요 아이는 8번 칼라 항아리였습니다. 네, 여기 9번 사각 꽃분이라는 아이들이 나왔는데요. 이 아이도 상당히 이렇게 장미꽃 모양을 이렇게 사겨가지고 이 아이는 장미꽃 모양을 이제 만들어서 붙인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파가지고 이렇게 파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이런 모양을 만들기가 사실 손이 많이 가는 작품이거든요. 이렇게 장미를 하나하나 파가지고 이렇게 만든 이렇게 화분인데요. 이런 사각 화분인데 모양은 굉장히 이렇게 좀 가운데가 좀 통통하게 나온 것이 예쁘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모양은 이런 식으로 다 장미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런 아이는 하나에는 6,000원 하고요. 두 개에는 11,000원 되겠습니다. 두 개 하면은 1,000원이 할인이죠. 세 개 하면은 3,000원이 할인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아이들은 넓이가 9.5고요. 넓이가 9.5고 높이가 11cm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홈을 파서 이렇게 아주 굉장히 여기에 정성이 많이 들어간 화분이거든요. 이런 화분이 사실 한국에서 이렇게 만든다면 요 가격에는 만져보지도 못하는 화분이거든요. 굉장히 모양도 예쁘게 만들었고 이렇게 벽돌식으로 이렇게 파서 이렇게 장미도 다 파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실 제가 또 화분을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화분이 이런 식으로 만들려면 굉장히 이렇게 공력이 많이 드는 아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싸네요. 네, 이 아이는 9번 사각꽃분 3종 세트였습니다. 네, 10번 옹기 2종 보실게요. 10번 옹기 2종인데요. 지금 이렇게 넓적한 이 화분은 이 넓이가 21cm고요. 높이가 9cm인데요. 이 아이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으네요. 이 화분은 사실 우리가 흙을 사서 이렇게 만들려면 이 가격에는 만져도 보지 못해요. 또 공력이 드는 데 비해서 굉장히 이 화면이 굉장히 싼데요. 이 화분은 분재를 심을 수 있게 이렇게 철사거리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는 분재를 심어도 되고 또 바위솔 같이 그렇게 밑으로 자라는 애들 아니면 그렇게 이제 지피식물 같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 심으면 굉장히 이 아이는 어울릴 화분인데요. 이런 넓적이는 가격은 10,000원 되겠습니다. 10,000원에 사실 이런 아이 만져보지도 못해요. 이렇게 21cm면 굉장히 지금 큰 거거든요. 네, 이렇게 밑에 바람구멍도 이렇게 아주 통옥에 잘 뚫려놨고 이렇게 배수 이 아이도 굉장히 크게 뚫려놨어요. 이런 아이는 넓적이고요. 또 이 아이는 자배기. 자박쥐라고 요즘 아이들은 요즘 사람들은 자박쥐라는 말 잘 모를 텐데요. 요 자배기는 옛날에 시골에서는 많이 요 황아리 쓸 때에 자박쥐라고 여기다 널 김치들도 뭐 하고 또 여기 시루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여기다 뭐 떡도 쪄먹고 그런 자박인데요. 이런 아이도 지금 모양은 이렇게 자박쥐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요 아이도 넓이는 20cm고요. 높이가 12cm 되겠습니다. 넓이가 20cm라 이 아이도 굉장히 큰 아이들도 심을 수 있어요. 군생으로 된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심을 수 있고 또 이제 야생화 같은 아이들, 모듬 심기 할 때 그렇게 모듬 심기 같은 거 하면 굉장히 예쁘겠어요. 이런 아이도 산란 같은 거 그런 아이들 한 네다섯 포트 이렇게 들어갈 정도의 큰 화분이거든요. 네, 이렇게 모듬으로 심을 그런 야생화 같은 아이들도 굉장히 어울릴 화분이거든요. 이런 자박쥐나 이렇게 넓적이 요 아이들은 야생화도 굉장히 어울리고 또 다육이 군생들 심을 때도 굉장히 어울리거든요. 네, 이런 아이는 넓적이는 10,000원 되겠고요. 이렇게 자박이는 7,000원 되겠습니다. 그게 두 개를 세트로 하시면은 3,000원 할인해서 14,000원이 됩니다. 내가 요 아이들은 이렇게 세트로 구매하시면 굉장히 이득이에요. 네, 이렇게 세트로 구매하셔가지고 한번 예쁜 야생화 한번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는 10번이었습니다. 네, 여기는 11번 되겠는데요. 골뱅이 나팔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온 화분인데요. 이 화분은 이렇게 이제 골뱅이처럼 이렇게 소라 골뱅이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이런 식으로 생긴 화분인데요. 이 아이는 이 넓이가 10이고요. 높이가 9cm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색깔은 여러 가지 이렇게 색깔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컵이 이런 식으로 하나 이렇게 컵 하나 이렇게 하면은 딱 빨간 포트 하나 이렇게 심을 그런 사이즈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다육이를 심어도 어울리고 또 야생화를 심어도 어울리게 생겼습니다. 색깔은 이렇게 빨간색이 있고 또 이렇게 남색 이렇게 파란색 이 아이는 흰색 같아요. 이 아이는 노란색 이렇게 다섯 가지 색깔이 이렇게 있는데요. 요 아이도 이렇게 세트로 해가지고 해놓으면은 이제 진열해 놓거나 또 이렇게 보기도 좋죠. 이렇게 같은 아이들 이렇게 한 종류를 같이 이렇게 해서 진열해 놓으면 요 아이도 상당히 예쁘겠네요. 네, 요 골뱅이 나팔 5종은 한 개에는 4,000원 하고요. 두 개에는 7,000원 되겠습니다. 두 개는 7,000원.
다섯 개는 15,000원 되겠습니다. 다섯 개 하면은 20,000원인데요. 다섯 개 하면은 5,000원이 할인되네요. 네, 이렇게 할인율이 많은 이런 골뱅이 나팔 5종 이런 아이는 11번이었습니다. 11번이요. 칼라 사각 5종 요 아이는 12번 되겠습니다. 12번 요 아이는 칼라 사각인데요. 이렇게 사각으로 생긴 이런 화분입니다. 요 화분은 넓이가 9.5고 높이가 9cm 되겠습니다. 이렇게 발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네, 요 아이도 저도 이제 집에서 요 아이를 써봤는데요. 요 아이가 굉장히 진열하기도 좋고 또 이제 이렇게 개의 낱개를 사면은 상당히 비싸죠. 낱개를 사면은 5,000원씩인데 두 개를 사면은 9,000원 되겠고요. 다섯 개를 다 하면 20,000원 되겠습니다. 요 아이도 5,000원이 할인율이 5,000원인데요. 요 색깔은 이렇게 황색이 있고요. 여기 분홍색이 있고 또 노란색, 또 청색, 또 이렇게 하늘색, 이렇게 하늘색 연두색으로 할까요? 네, 이렇게 다섯 가지 색깔이 있는데요. 요 아이도 이제 이렇게 빨간 포트 하나 심기 딱 좋은 요런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높이도 지금 이렇게 높이가 9cm니까 요 아이들도 이렇게 다섯 개 이렇게 사서 이제 심어가지고 딱 진열해 놓으시면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 아이예요. 요 아이도 저도 이제 집에서 요 아이도 써봤는데요. 정말 정리하기는 딱 좋아요.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사각 화분들이 정리하기가 딱 좋거든요. 이런 아이는 한 개에는 5,000원 되고요. 두 개에는 9,000원, 다섯 개는 20,000원 되겠습니다. 네, 요 아이도 할인율이 5,000원 되겠습니다. 네, 이런 아이는 12번 칼라 사각 5종이었습니다. 12번이었습니다. 네, 요 아이는 13번 되겠는데요. 13번 칼라 사각 요 아이는 소자예요. 소자인데 요 아이는 7에 7 되겠습니다. 넓이가 7이고 높이가 7cm 되겠는데요. 요 아이도 요 아이하고 이렇게 비교하시면 이렇습니다. 여기 12번 칼라 사각하고 13번 칼라 사각하고 이렇게 비교하시면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요. 요 아이도 조금이들 그런 아이들 심으면 굉장히 예뻐요. 여기다 하나 딱 들어가서 이렇게 창 같은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 그렇게 이제 심으면 딱 예쁠 아이들인데요. 요 아이는 한 개에는 3,000원 되겠고요. 네 개에는 10,000원 되겠습니다. 요 10개를 다 하시면 10개 다 하시는 데다가 이제 두 개는 서비스로 드리고 28,000원 되겠습니다. 그럼 10개에 30,000원인데요. 10개에 30,000원에다가 두 개를 더 드리면 36,000원이죠. 36,000원에서 할인해서 28,000원에 드린답니다. 네, 이렇게 칼라 사각 소가 요 아이는 굉장히 가성비 좋습니다. 이렇게 10개를 다 하시면서 이제 좁은 베란다에서, 베란다가 넓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예쁘게 진열할 수 있는 이렇게 칼라 사각 소 이런 아이는 컵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제 요 넓이가 7cm니까 그런 거는 이제 집에 있는 화분을 재보시면서 이제 비교해 보시면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네, 요런 아이는 13번 칼라 사각 소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큰 아이하고 다시 한번 비교해 드리면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에요. 네, 요런 아이는 13번 되겠습니다. 네, 14번 빈티지 꽃분 한번 보실게요. 14번 요 아이는 빈티지 꽃분인데요. 이렇게 꽃들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다리는 굉장히 높게 해놨네요. 다리는 이렇게 높은 데다가 이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종이컵이 이렇게 들어가고도 굉장히 넉넉하죠. 이 아이는 넓이가 17에다가 높이가 9.5 되겠습니다. 넓이가 17이면 상당히 넓거든요. 상당히 넓어서 이 아이는 창, 중품 창 이상 되는 애도 심을 수 있어요. 중품 창 이상도 심을 수 있는 이런 크기고요. 이렇게 무늬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약도 아주 굉장히 세련되게 이런 색깔로 발랐고요. 넓이가 12cm고요. 높이가 9cm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나뭇잎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네, 개당 가격은 이 아이는 8,000원 되겠습니다. 개당 가격은 8,000원인데요. 요 유약도 굉장히 아주 좀 특이하게 세련되게 유약을 발랐는데요. 이렇게 바람구녕도 이렇게 아주 통풍 잘 되게 이렇게 해놨고요. 또 이 아이는 요 넓이가 9cm고요. 높이가 10 되겠습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특이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화분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화산성 느낌이 나게끔 이렇게 이제 두드려서 이렇게 만든 화분인데요. 이렇게 만들려면 화분들이 다 정말 공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높이도 이렇게 발도 이렇게 잘 돼 있고 나뭇잎 이렇게 문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종이컵을 넣으면 이렇게 쏙 들어가는 상태, 이런 상태가 되겠고요. 9에 10 되는 아이는 이렇게 종이컵이 쏙 들어가고요. 12에 9 되는 아이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개 이제 이렇게 감이 잘 안 오시면은 이렇게 집에 있는 화분을 한번 재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좀 빠르게 좀 이제 감이 오실 텐데요. 요런 아이는 빈티지 꽃분 14번 할인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요 아이는 총 31,000원인데 지금 24,000원에 3종이 31,000원인데 할인해서 24,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14번 빈티지 꽃분이었습니다. 네, 이 아이는 직사각 2종이 나왔는데요. 이런 직사각분이 또 이제 야생화나 달기를 키우다 보면 이런 아이들이 또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이 아이는 이제 좀 큰 아이인데요. 요 가로가 22고 세로가 11 되겠습니다. 세로가 11이고요. 높이가 6 되겠습니다. 네, 이 아이도 이렇게 아주 바람꾸녕, 숨꾸녕 이렇게 물꾸녕 굉장히 아주 좋게 이렇게 해놓고 또 이 아이는 굉장히 물마름이 좋은 흙으로 이렇게 만든 이렇게 화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아이는 지금 가로가 20이고요. 이 세로가 8.5cm고 높이가 7cm 되겠습니다. 이 아이도 물마름이 좋은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만든 아이인데요. 이 화분은 이제 여러 아이들을 합식할 때 이제 똑같은 아이를 여러 아이를 합식해도 예쁘고 또 요새 한창 많이 나오는 이제 야생화 같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 이제 꽃을 여기다 모둠으로 심으면 굉장히 예뻐요. 네, 그렇게 그런 용도로 쓰시면 굉장히 좋고요. 다육이는 이제 바이솔 같은 애들 심어도 굉장히 어울리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이렇게 직사각 2종 이런 아이는 14,000원인데 할인해서 11,000원에 드리겠습니다. 할인해서 11,000원이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도 하나씩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그렇게 이제 하나씩 사셔도 돼요. 네, 이런 아이들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할인율이 높은 두 가지를 같이 사시는 게 좋죠. 네, 이런 아이는 15번 11,000원 되겠습니다. 15번 11,000원이요. 네, 이번에는 16번 맷돌 3종 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16번인데요. 네, 이렇게 참 화분도 기술들도 좋죠. 이렇게 맷돌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손잡이까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정말 우리네 이제 나이 때는 이런 맷돌에 대한 추억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요 큰 아이는 넓이가 11.5고요. 높이가 5cm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아이는 넓이가 9.5고 높이가 5cm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자는 넓이가 8cm고요. 높이가 4cm 되겠습니다. 이렇게 맷돌이 이렇게 3종으로 이렇게 대중소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런 맷돌 요 3종 세트도 17,000원인데 4,000원 할인해서 13,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요 아이도 이렇게 큰 아이는 종이가 이렇게 종이컵이 이렇게 들어가고도 많이 남죠. 이렇게 남고 중짜리도 이렇게 종이컵 들어가도 많이 남습니다. 소짜리는 이제 이렇게 생기고요. 8에 4니까 소짜리는 종이컵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맷돌 3종 대중소로 이렇게 된 아이들은 3종에 13,000원 되겠습니다. 16번이었습니다. 3종에 13,000원이요. 네, 이번엔 17번 높은 사각 꽃분이라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지금 이런 꽃이 이렇게 달려있는 이런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넓이가 10 되겠고요. 높이가 11 되겠습니다. 이 아이도 이제 이렇게
파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놔이거든요. 이렇게 파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이제 이런 아이들은 이제 화산성 느낌 나게 이제 이렇게 두드려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 놔이고요. 이런 아이는 한 개에는 6,000원인데요. 두 개 하면은 10,000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도 2,000원이 할인되는데요. 상당히 이 아이도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컵이 들어가면은 많이 이렇게 남죠. 이런 식, 이런 아이는 이제 군생 같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 좀 늘어지는 아이들 심어도 예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여기다 심는다면 레드베리 같은 아이들 좀 심어보고 싶어요. 레드베리 같은 아이들 여기다 심으면 이제 많이 늘어지고 또 이제 딸기같이 예쁘게 자라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여기다 심으면 굉장히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17번 높은 사과 꽃분 이런 아이는 한 개에는 6,000원, 두 개에는 10,000원입니다. 개당 한 개씩도 판매는 합니다. 한 개가 필요하신 분은 한 개만 신청하셔도 돼요. 이런 아이들은 17번 되겠습니다. 17번이요. 네, 이번에는 18번 보겠습니다. 18번인데요. 이 아이는 칼라 다육분 5종이라고 나왔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지금 5종으로 이렇게 세트로 지금 판매하시는 건데요. 개당도 판매는 해요. 개당도 판매는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5종으로 사시는 게 좀 유리하시죠. 할인율도 있고. 네, 이런 아이는 이렇게 넓이가 8.5고 높이가 11입니다. 이렇게 밑에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네, 이런 아이도 있고, 요 두 아이는 이렇게 이제 똑같이 이렇게 생기고, 지금 요 아이는 이제 사각분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넓이가 7이고 높이가 9.5 되겠습니다. 이런 아이가 이제 이렇게 3개 있는데요. 이런 칼라 다육분 5종 세트는 18번 3,000원 할인해서 14,000원 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5개를 다 하시면 17,000원인데 3,000원 할인해서 14,000원에 이렇게 5개를 다 드립니다. 이제 하나씩 사시려면 이런 개당 가격은 4,000원 되겠습니다. 개당 가격은 4,000원이요. 이런 아이도 빨간 포트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게끔 이렇게 된 아이인데요. 이런 아이는 18번 칼라 다육분 5종 되겠습니다. 가격은 14,000원 되겠습니다. 네, 19번 되겠습니다. 19번 다육분 9종 세트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 9종 세트는 이제 사이즈는 여러 가지로 나와 있어요. 9에 9.5짜리도 있고, 또 10에 8.5짜리도 있고, 또 7.5에 8cm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사셔가지고 이제 여러 아이들 이렇게 심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아이들은 지금 9개에 몽땅 20,000원 되겠습니다. 이거 다 9종이 다 오면은 29,000원인데요. 이 아이는 몽땅에서 20,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이 아이도 굉장히 가성비 좋죠. 그 골고루 심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아주 작은 아이들 심을 수 있는 이런 아이도 있고, 또 조금 이제 이렇게 빨간 포트 정도의 조그만 아이들 이렇게 심을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아이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한 세트 이렇게 몽땅 사시면 이제 분갈이 하실 때 또 다 클 수가 있고 다 적을 수가 있고 또 다 이제 사이즈가 다 틀리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여러 아이들 이렇게 심을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몽땅 9종 세트에 몽땅 20,000원 되겠습니다. 20,000원이요. 19번이었습니다. 여기도 다육분 10종 세트가 나왔는데요. 이 아이는 20번 되겠습니다. 다육분 10종 세트인데요. 이 아이들도 지금 사이즈는 다 틀려요. 이런 아이는 9.5에 6.5짜리도 있고요. 또 이 아이는 8.5에 8.5짜리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사각분으로 이렇게 8.5에 6.5짜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각분도 있고요. 이렇게 8.5에 가로가 8.5고 세로가 7cm, 높이가 6cm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들이 있고, 이렇게 또 둥그런 모양으로 8.5, 높이가 6.5 되는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지금 10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크기는 각자 틀리니까 이제 이런 아이들을 사시면 이제 여러 아이들을 이제 심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이런 다육분은 원래가 요 10종이 다 하면은 30,000원인데
만원 할인해서 몽땅 2만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다육본 10종 이런 아이 몽땅 이렇게 2만원에 이 아이도 굉장히 가성비 좋죠. 10개에 2만원이면 이렇게 한 개에 2천원 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싸죠. 얘를 이들 개당으로 사시면 3천원짜리인데요. 이렇게 다 이제 세일해서 이렇게 여기 몽땅 이렇게 10가지 몽땅 가지고 가시면 2만원이면 굉장히 싸죠. 네, 이런 아이는 20번이었습니다. 네, 요거 이제 아이는 21번 되겠는데요. 21번 요 아이들은 다육이나 야생화를 키울 때 다 필요한 아이들, 그런 필요한 아이들이 여기 몽땅 다 이렇게 세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트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런 펄라이트도 있고요. 펄라이트도 이렇게 3,000원짜리고요. 훈탄도 3,000원, 질석도 3,000원, 또 녹소토는 4,000원, 또 에스라이트 3,000원, 지렁이토 4,000원 이렇게 되고, 이제 깔망 같은 거 이런 게는 20개를 이제 서비스로 요거는 나가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들을 다 이렇게 몽땅 사시면은 이제 분갈이 하실 때 따로 흙을 안 사셔도 요 아이들 상토만 여기다가 조금 섞으시면 다 이제 분갈이가 마무리되는 아이인데요. 따로따로 많이 사시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모둠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으니까 이렇게 모둠 세트를 사시면은 여러 가지로 좀 유리하죠. 이렇게 산야초 같은 애도 이제 이렇게 심을 때 이렇게 산야초 이런 아이들 심는 것도 있고요. 이런 녹소토 같은 아이들도 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녹소토나 지렁이토 같은 산야초 또 이렇게 훈탄 또 이렇게 질석을 이제 뿌리 내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질석 같은 아이도 그리고 이렇게 훈탄 같은 아이들도 이제 통기성이나 이렇게 토양이 좀 요 영양도 좀 되고 통기성도 되고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이런 아이들 다 섞으면 좋은데요. 집에서 일일이 이걸 큰 아이들로 사시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모둠 세트를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요. 이렇게 모둠으로 2만원 되겠습니다. 2만원이요. 이렇게 개당으로 사시면 다 이렇게 3,000원씩 이렇게 사실 수 있고요. 녹소토만 4,000원입니다. 이렇게 2만원에 몽땅 이제 다 드리는데요. 이렇게 둥근 깔망 요거는 서비스로 드린다고 합니다. 서비스로. 그러니까 이렇게 사시면 아주 이제 올 여름에 이제 분갈이 하시는 데는 이제 마사나 상토만 조금 더 여기다 섞으시면 이제 다 분갈이는 마무리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21번까지 이제 찍었는데요. 화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봄을 맞아 분갈이에 필요로 하는 가성비 좋은 화분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필요한 화분들이 있으시면 이름과 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30% 세일까지 해드리니까 방문하시면 선물도 많이 드린다고 합니다. 깔망 하나라도 더 받아가시려면 이제 손에 손잡고 늘봄 화분으로 주말을 맞아서 쇼핑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처음 늘봄 화분에서 영상을 찍었는데요.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또리 사랑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또리 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